야윈스전의 메론 동화 두개골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때 공중전화 한 통이 전화 한 통을 걸었는데 20원이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할 용기가 없어서 20원만 만지작 거리고 있었던 건데요. 90년대 연인들은 평생의 거리에서 그 애절한 감성을 느꼈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존니에서 이런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 감성 지킴이가 바로 윤종신 씨인데요. 윤종신 씨에게 K-POP 공헌상 그리고 올해 팝콘과 싱어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직접 소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역시 그 아날로그의 감성의 대표주자다 오신 것 같은데요. 대리석이 전문가 이특의 제가 소편지를 대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에 어디인가에 편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핸드워치 봤죠? 바로 윤종신 씨의 자, 이렇게 정말로 칭찬으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상을 두 개씩이나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은 한 28년차 가수에게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음악을 여러분의 반응에 상관없이 꾸준히 만들어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월간 윤종신 미스틱 리슨. 꾸준히 하다 보니 저에게 기적같은 일이 생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트렌드를 쫓아가고 자신의 음악을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상상하고 만들고 보겠습니다. 이번 달도 월간 윤종신이 나옵니다. 듣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종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 축하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7회 타운 차트 뮤직 어워즈 이어지는 시상은 올해 가수상